자, 시청자분들. 제가 진짜 좀 약간 진지하게 할 말이 있는데. 방송 키기 전에도 계속 생각이 들고, 요즘 방송 키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?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방송 쪽으로 힘들어 할 때에는 봉준이랑 기훈이가 많이 도와줬잖아요. 근데 지금 둘이가 존나 힘들어하는데 내가 막상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존나 개짜증나요. 오늘 진짜 이거 좀 약간 시청자분들이랑 진지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는 좀 약간 저격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행동을 주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좀 약간 조심스럽잖아.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K-시리즈 나머지 두 명 존나 힘들어서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벌칙 이라고 치고 맨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몰라 나는 이상하게 좀 약간 눈치가 보여. 눈치 보지 마라. 돌아왔을 때 도와주면 되지. 당장 상황상 어쩔 수 없는데 별 수 있나. 예전에 내가 힘들 때는 애들이 도와줬었잖아.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시청자분들. 내가 존나 방송적으로 힘들어 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는데 애들이 존나 힘들어 하는데 나는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신경 쓰여. 그러니까 좀 그래. 나는 진짜 친한 사이면 힘들 때 같이 힘들고 기쁠 때 같이 기뻐야 된다고 생각 한 사람이거든요. 다시 돌아오면 자리 잡는 거 도와주는 걸로 하자.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복귀하면 봉준이나 기훈이 방송에 최대한 도움 될 수 있도록 K3 여행 방송을 가라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기훈이한테 다 밀어가지고 기훈이가 계획해가지고 안 갔는데 최대한 빨리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소개팅 방송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애들이랑 같이 하던가 애들 아이디로.